아호이! 어두운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망대의 축복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첫째 주 하나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26차 세계선교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 등록은 3월 31일까지 받으며 4월 19일부터 이틀간 선교사 합숙이 진행되고 4월 21일엔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1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RTS 사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현직 군인과 군사명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문의는 김기호 장로께 해주시고 오늘까지 메일로 접수받습니다. 2023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3월 10일 개강하여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3월 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봄학기 초등청소년 전도신학원이 3월 11일 개강하여 매주 토요일 10주간 수업이 진행되며 지원 자격 및 대상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고 3월 10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8일 RTS 특강, 11일 토요 핵심 훈련, 13일부터 14일까지 알류 박사원 및 랩런트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하나홀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6구역 정호용 성도 김민정 전도사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랩런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